그렇고 솔주 씨는 사실 건강 상태도 안 좋았고 어떻게 보자면 뭐 세상을 약간 피해 있을 시기였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네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? 저 없이 이제 네 명이서 활동하는 게 제가 맏언니거든요. 근데 네. 언니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좀 컸어요. 그리고 팬분들한테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커서 그 애들 공연할 때 저도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방법을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리더 큰언니가 저기서 안경 쓰고서 이렇게 쫙 걸어 나오면서 노래를 해주니 아유 이게 어떤 순간이었는지 그냥 짐작도 좀 예, 안 되는 순간이었네요. 분위기 바꿔가지고 얼마 전에 EXID의 새 앨범이 나왔거든요.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. 네, 이번 저희 앨범명 위로 이제 총 7곡이 수록된 저희 앨범이 나왔고요. 단체에 좀더 집중을 해서 단체곡 위주로 해보자. 그래서 솔로곡들을 다 이제 이렇게 추려내고, 총 7곡인 앨범을 그러니까 이게 나왔습니다. 우리라는 거의 의미를 좀 많이 담으셨구나. 네, 맞아요. 나보다 우리. 맞아요. 이게 뭐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. 아쉽게도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뭐 EXID 활동의 전환기를 갖는다 이런 기사가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체냐?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어요. 왜 그, 야,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. 저희가 사실 7년이 되고 나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. 네. 근데 여기서 이제 재계약을 하는 친구가 있고 재계약을 안 하는 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섯 명다 해체를 원하지 않았어요. 근데 팀을 계속 하고 싶었고 저희는 해체를 안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를 좀 배려를 하려고 아, 하거든요. 되게 중요해요. 네, 뭐 계속 저희가 무조건 팀을 해야 돼. 이렇게 팀 활동만 해야 돼. 하기에는 서로를 또 존중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. 해체 안 하고 계속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네. 아,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, 맞아요. 그 다음에 제가 느끼기에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아마 산재해 있을 거예요. 막 닥칠 거예요. 근데 더 중요한 건한분한 분, 특히 다섯 분의 의지예요. 맞아요. 그 의지가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네. 항상 다섯이 위라 그랬잖아요. 네. 우리라는 생각을 계속 버리지 않으시면 다섯 분의 모습은 계속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꼭 그렇게 하도록 찾으면 되지 노력하겠습니다. 방법을 지금부터. 맞아요.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무대를 가지고서 스텝 2를 나가는 거예요. 두 번째 발자국을 찍어 나가기 시작하면 될것 같아. 감동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니 그래서 이번 앨범에 그런 뭐 그런 노래가 있다면서요. 여러분들 마음을 담은. 네, 위아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네. 솔지 언니가 녹음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. 녹음이 아이고. 계속 중단이 됐습니다. 노래 레코딩 할 때. 네. 아이고. 네. 요거 그러면 우리 박수 한번 쳐서 들어볼까요? 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에이, 정당도 복수. 힘들었던 시간 지나 여기까지 왔지 성수. 우리 찬란했던 20대 함께 해준 내 밴, 내 스탭, 내밴 모두 땡큐.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. 바닥친 내 자존감 올려준 너 말야. 수백 번을 말해도 해도 못 자라. 알잖아 우리 플라워 너 없인 절대로 못 자라. 만들어줘서 고마운 너뿐이야.
We are. 감사합니다.